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2개월 동안 호보니치 한 덕후를 몰아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두달 동안 이 호보니치 되게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세상에 덕후 촬영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몰아보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표지는 리코마루님 엽서랑 포포님 조각 스티커 이렇게 끼워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러브띵스 에폭시도 하나 붙여놨어요. 제가 표구에는 크게 재능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꾸며놨고요.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가 첫 페이지인데요. 이 호보니치는 달마다 시작할 때 이런 인덱스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표지 꾸미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꾸민 1월 표지가 요거예요. 이제 새해 스티커 써주려고 핑루님 스티커 사용을 해줬고, 그다음에 좀 새해니까 팡팡 뭔가 터지는 신나는 기분을 표현해주고자 이런 폭죽도 사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습구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꾸 꾸미면서 글씨 쓸 공간을 막 마련을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든 좀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이런 폭죽을 사용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다꾸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한 폭죽 마테는 제키베어님 마테입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일하고 3일. 아, 참고로 제가 이 호보니치는 좀 1월 중순에 받아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그날의 제가 아니라, 미래에 제가 꾸며준 페이지예요. 아무튼 여기도 그 새해 스티커 빨리 써주려고, 크리미 크라운즈 작가님 스티커랑, 마테랑,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달풍상점 마테를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훈치님 바보별도 좀 넣어줬어요. 이게 색 조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원래 이거 말고, 전에 붙였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도 용 스티커, 요거 제리님 용 스티커 사용해준 다꾸고, 그 다음에 글씨 위로 제리님 블러 키스컷도 사용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유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무태 스티커는 조금 성에 안 차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배치나 뭐 이런 거는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무태라서 조금 심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것도 아쉽고, 여기 사용한 알파벳은 러브알파벳 사용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다꾸는 이렇게 유태 스티커 사용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도 뭔가 차이가 이렇게 확 느껴지시나요? 무태랑 유태랑 이런 선명함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용한 스티커는 멜리팩토리 스티커고요. 제가 예전부터 멜리팩토리 스티커를 되게 많이 샀는데 제대로 써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생각난 김에 이렇게 사용을 해줬고, 여기 있는 요 마트는 뚜뚜상점 마트예요. 여기도 뚜뚜상점 거고, 여기 밑에는 라라하우스 이렇게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글씨 위에도 또 블러 느낌의 키스컷들 사용해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도미님 스티커 사용을 해줬습니다. 컬러를 약간 핑크랑 블랙 조합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 아트앤반디 마트에 사용해줬고, 도미님 스티커 한판다 쓰고, 그다음 이렇게 중간중간에 귀여운 토깽이들을 심어줬어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그다음에 이렇게 블랙레터 작가님 키스컷들 사용해줬고, 스티커스 작가님의 요 비즈 스티커도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도 도미님 스티커. 도미님께 조금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 뒤로 갈수록. 여기는 이제 블루랑 핑크의 조합으로 양 페이지를 이렇게 맞춰서 꾸며봤어요. 여기 사용한 마테는 펄리버튼님 마테고, 이게 글리터 마테여가지고 스티커가 안 붙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얘가 이렇게 약간 덜렁덜렁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잘랐는데 이거 자르다가 뒤에 종이를 찢어먹어가지고 얘는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또 찢어먹을까봐. 아무튼, 그리고 여기 지금 속지에 자세히 보시면은 그 서리꽃 라벨 속지 잘라가지고 좀 사용해줬고, 이런 키스컷들은 지제 스튜디오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도 도미님. 이거는 그 일러스트 스티커북에 있던 거를 사용을 해준 거고, 여기 사용한 마테는 마그레세라. 그 다음에 여기 메모지도 마그레세라 사용해줬고요. 여기는 중간에 듀임님 스티커 조금씩 넣어줬고, 그 다음에 또 글씨 위로 블랙레터님 키스컷 올려줬어요. 이게 되게 은은하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스티커스 작가님의 이 체인. 이런 체인이 이렇게 인물이랑 같이 써주면은 좀잘 어울리고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사용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도미님.
이것도 그 스티커북에 있는 거 사용을 해줬어요. 근데 그 스티커북에 보면 이런 용 스티커가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쓰지 하고 처음엔 되게 막막했거든요. 근데 마침 올해가 용의 해잖아요. 그래서 이 스티커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 사용을 해줬습니다. 여기 마트에는 더 프리빌리지 거고, 그다음에 여기 또 마그레세라 메모지 사용을 해줬고, 알파벳은 러브알파벳, 그다음에 여기 키스컷은 모히또 이거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호보니치 받고 딱 처음 한 다꾸예요. 제가 1월 15일 날이 다이어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새 다이어리를 받았으니까 약간 행운 가득하자라는 의미로 클로버 들어간 솜두님 스티커를 사용을 해줬습니다. 여기 무지개 마트는 혼찌님 마트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다이어리를 받은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한 페이지를 꾸며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 페이지가 좀 달라요. 이거 스티커는 자꾸자꾸 스튜디오의 스티커고, 그다음에 훈찌의 그 별마트 이렇게 배경으로 깔아주기 좋아가지고 그거 위아래로 사용해줬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키스컷도 훈찌님 키스컷입니다. 이게 다이어리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요런 스티커 조금만 붙여도 금방금방 차요. 근데 이제 살짝 애매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판다드를 끼워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알파벳은 폴티커의 그 알파벳 키스컷 있어요. 그거 사용을 해줬고, 여기는 그 베베님 마트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포포님 스티커 올려주고, 여기 조그만한 먹구름 마트는 슬로우 스터프 거고요. 알파벳은 뚜뚜 상점에 그 필기체 알파벳 키스컷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해줬고, 이런 눈송이, 앙고라로라 눈송이 데코를 올려줬습니다. 요거는 겨울 분위기 내려고 해줬던 다꾸인데 이렇게 좀 어두운 차분한 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팜팜 스튜디오 스티커 써줬고, 여기 뒤에 배경은 이렇게 메모지를 하나 붙여줬는데 그 데코보코의 메모지예요. 그리고 이 느낌이랑 그이 뒹굴뒹굴 수채화법의 느낌이랑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이렇게 막 엄청 많이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밀키하트 작가님의 스티커북에 있는 거 사용해줬고, 요 마테들은 포에티코, 그리고 여기 투명 스티커는 슬로우 스터프 사용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는 양 페이지를 같이 꾸며준 건데, 이거 그 모차모차에서 샀던 그 인물 일러스트 마테가 있어요. 앨리스의 티파티 거였나? 아무튼 그랬을 건데, 아무튼 이렇게 딸기 컨셉으로 맞춰가지고 사용해줬고, 여기 마테는 크리미 크럼즈, 요거는 희붕, 그리고 요거는 러브띵스, 뭐 해가지고 다양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투콤마데이의 칠판 메모지 사용해주고, 그다음에 포랑 작가님 거 사용해줬습니다. 그다음 마테는 끼니 디자인의 마테고요. 약간 포근포근한 그런 느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만족스러운 페이지인데, 근데 이쪽으로 가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스티커를 이렇게 잘라서 쓸까 하다가 그냥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붙였거든요. 근데 세상에 붙이고 나니까 너무 별론 거예요. 근데 이게 모조지 재질이어가지고 이거는 뜯다가 망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두기는 했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다꾸고, 여기 비즈는 핑루님 거 키스컷 사용해준 거고, 그다음에 희붕마테, 그다음에 또 앙고라루라 눈꽃 스티커 사용해줬습니다. 이거 스티커가 아마 하나 더 있을 텐데 나중에는 다시 예쁘게 해줘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또 겨울 컨셉으로 꾸며봤는데요. 요 마테는 플러피치 마테고, 그 다음에 하트신 모조지랑 지니유니, 이거 작년에 샀을 건데 아마 지니유니 거 스티커가 눈에 보이길래 요거 사용을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알파벳은 제가 형광펜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색깔 볼펜으로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했어요. 아, 내가 똥손인 걸 잊었구나. 저는 이렇게 막 글씨 예쁘게 쓰는 거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약간 오게티. 이거 빼고는 뭐 나쁘지 않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여기는 이 릴라 일러스트의 창문이랑 요 리본, 또 겨울 가기 전에 빨리 써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용해줬고, 크리미 크럼즈랑 그다음 모히또이 스티커 이렇게 사용해줬습니다. 그다음 글씨 위에 붙인 거는 다 뒹굴뒹굴 그 수채화 버블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렇게 따로따로 해준 건데, 그래도 뭔가 양쪽 페이지에 톤을 맞추고 싶어서 좀 맞춰서 했던 것 같고, 여기 뒤에 OAB 메모지 깔고, 그다음 보키님 마트에 붙여주고, 요거 위니빌리지 스티커 사용을 해주고, 요거는 진구의 일기장 이지컷 사용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날은 아빠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요 하트십에 생일 축하하는 그 스티커 써줬고요. 여기도 플러피치님 마트에, 그다음에 요니 요니
퀼트 마트에 이렇게 같이 깔아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여기 스위트 더스트 작가님 스티커, 그 다음에 데코보코의 그 메모지인데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봤어요. 요거는 이제 판다 식당, 만두 이런 컨셉이어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줬고, 요 위에는 아이오 스튜디오 마트에, 그 다음에 뭔가 초록색 색감이 살짝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이 웨이트 패치에 클로버 키스컷을 좀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주스님의 그 먼슬리 스티커, 이런 사각사각 스티커를 사용을 해줬는데, 요 메모지는 재미네 컴퍼니 거고, 마트는 풀티커.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줬거든요? 아, 근데 이것도 좀 뭔가 아쉬워요. 이게 너무 다 사각사각만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그런 탁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아쉽네요. 마음에 드는 게이 정도면 없는 수준인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여기는? 일기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스티커만 냅다 붙였습니다. 요거 스티커는 수프효과 스티커인데, 얘네 둘이 이제 같은 시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불운이고 하나는 행운인데, 그냥 이렇게 양쪽에다가 같이 붙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의미가 있어요. 이 30일은 불운이고 31일은 행운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제가 31일에 마지막 출근을 하고 그전 직장을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0일. 아, 너무 하루밖에 안 남았지만 너무 힘들어. 너무 불행해. 약간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은, 아, 퇴사했어. 끝났어. 행복해. 약간 요런 느낌을 담아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2월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제가 그 1월 습관한 게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조합을 하기보다는 그냥 얘를 냅다 하나 붙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지우님 스티커팩 사면 특전으로 주는 요 일러스트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주고, 위에는 약간 깔맞춤으로 제재 유니버스 마트에 써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는 뽀짝이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단팥 키스컷 사용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월 1일은 백수 1일차 내용을 담아줬고요. 약간 또 톤을 맞추다 보니까 하늘색 톤으로 간것 같아요. 그래서 마그레세라 메모지 쓰고, 위에 마트에 또 조각조각 잘라서 쓰고, 요거는 데코보코, 그다음에 수키도키, 라이브워크 이렇게 사용을 해줬는데, 이때 제가 감성 탁구에 막 빠지기 시작한 때여가지고 좀 평소랑 다른 느낌이죠? 근데 이런 감성적인 느낌을 도대체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조금 애매한 탁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넘겨보면 여기도 딱그 감성 느낌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제가 똥손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호보니치에는 감성이 안 어울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호보니치의 레이아웃이랑 이런 감성적인 느낌이랑 좀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감성 탁구는 그만뒀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스타일대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또그 스위트 더스트 작가님 거 사용해줬고, 또 플러피치 마테를 써줘요. 이게 플러피치 요 마테가 진짜 아무데나 쓰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썼어요.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얇은 요 하트 마테는 지지 스튜디오 사용해줬고, 이제 백수여가지고 계속 집콕을 하다가 요날 오랜만에 나가가지고 외출했다고 적어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사나다님 스티커. 요거 아끼다가 안 쓰던 건데 계속 아끼는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냥 여기다 써줬고요. 여기 중간에 마그레세라 마트에 붙여줬고, 그다음에 듀임님 스티커 같이 써줬어요. 여기 있는 단추 스티커는 그 A2G 클럽 사용해줬습니다. 이게 듀임님 스티커도 토끼고, 이 언니도 이 토끼여가지고 은근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단추를 붙여주면서 약간 포근한 느낌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메인 스티커는 수프효과님 스티커 써줬고, 여기도 훈치님 배경마트에 사용해줬어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또 얇게 들어간 게 있는데, 요것도 지제 스튜디오 사용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네, 아, 도저히 일기 쓸 내용이 없더라고요. 계속 집콕을 하니까. 그래서 이 스티커 같은데 또 사이즈가 그냥 딱 맞아가지고 그냥 얘만 붙여줬습니다. 그냥 이 스티커만 딱 보셔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집콕을 했구나.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와, 지금 보니까 되게 와글와글 정신없는데, 이게 이쪽이랑 이쪽이랑 각각 스티커 한 판씩을 다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티커를 남기면은 나중에 다시 찾아서 막 쓰지를 않아가지고, 웬만하면은 한 판을 다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 지우님 스티커도 약간 새해 느낌이라서 빨리 써주고 싶어서 이렇게 양쪽을 가득 채워줬고, 그 다음에 맨날 이렇게 날짜 부분을 비우고 답구를 하니까 좀 재미가 없어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가려봤어요.
그래서 여기 사용해 준 마트는 뚜뚜상점 마트고요. 어차피 근데 맨날 집콕하고 하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를 다 붙여서 글씨 쓸 공간이 거의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아, 여기 밑에는 러브미모어 마트 사용해 줬네요. 그 다음은 여기가 2월 10일인데 이날 설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떡국 먹는 거 요것도 빨리 써줘야 돼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줬고, 요거는 단팥 크리미 크럼즈 제리 베이커리 이렇게 세 작가님이 콜라보 하신 건데 아마 서예패 때 그 스탬프 투어하고 받은 스티커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제리님 용 스티커 빨리 써주려고 이렇게 사용을 해줬고, 요 페이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유태와 무태의 차이, 여러분의 취향은 어떠신가요? 저는 확실히 유태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음은 또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스티커를 써줬어요. 아, 제가 맨날 똑같은 작가님 스티커만 많이 사가지고 자꾸 똑같은 작가님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용 스티커잖아요. 그래서 빨리 써줘야 되니까 사용을 해줬고, 위에 붙인 마트는 보키 마트고요. 여기 양쪽에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마트 사용해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별들은 위니빌리지 작가님 키스컷 사용해줬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요거는 그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의 이지컷, 원래 그냥 일자로 돼 있는 건데 그거 다 별 모양대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근데 제 동생 생일이 2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 생일 축하한다고 요거 해피 벌스데이 알파벳 붙여놓고, 근데 이제 약간 발렌타인 느낌을 주고 싶어서 요 포옹님 스티커를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게 원래 그 홀리데이 컨셉으로 해가지고 약간 크리스마스랑 연말 분위기로 나왔던 건데 이런 발렌타인 분위기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써줬어요. 여기 뒤에는 제리님 모조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룬튜디오에서 받은 덤 스티커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같이 껴주고, 그 다음 핑루님 키스컷이랑 요거는 르르팩토리 마트에 사용을 해줬습니다. 요 페이지는 되게 이것저것 조합을 했는데 또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에 드는 페이지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그 지우님 스티커팩에 남은 그 한 장 털어주기 위해서 여기 사용을 해줬고, 분홍색으로 톤을 맞춰서 제제 유니버스 마트에도 톤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벳은 주황색으로, 이제 여기 보면 스티커가 핑크랑 노랑 그 다음 주황 약간 이런 식으로 조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에다가 살짝 포인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사용해준 키스컷은 아마 희붕님 거일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또 겨울닦구 핑루님 스티커 사용해준 거고요. 크리미 크럼즈 마트에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씨 위에 붙인 거는 그 희붕님 키스컷입니다. 여기도 이 스티커를 어떻게든 좀 털어버리고 싶어가지고 진짜 막 와글와글 붙였는데, 이게 스티커 사이즈가 보면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아쉬워요. 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꾸가 조화로워 보이려면 스티커 피스를 좀 다양하게 쓰는 게 예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나름 마음에 드는 페이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하트십에 그 모조지 깔아주고, 그 다음에 방꼽실 작가님 스티커를 메인으로 써줬어요. 이렇게 솝지님 스티커도 잘 어울려서 껴줬고, 여기 위아래로 붙인 거는 아이오 스튜디오 마트입니다. 되게 연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소소이랑 포랑 스티커도 이렇게 하나씩 끼워줬어요. 이것도 겨울 스티커여가지고 빨리 써주려고 여기 사용을 해줬고, 2월 19일 날은 분식을 먹었다네요. 근데 마음에 드는 분식 스티커가 없어서 그냥 제제님 요거 귤 먹는 요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요거 사용해줬고요.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분식 먹고 한 게 없어가지고 이런 덩이나라 집 스티커랑 그 다음에 A2G 요 우표 스티커도 같이 사용을 해줬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A2G 단추 스티커를 사용을 해줬어요. 저 이거 잘 써가지고 한 장 더 샀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요 마트는 백설기설기 그 작가님 마트였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월간마트전에서 샀던 건데 한 번도 안 써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이제 색조합도 그렇고 나름 마음에 드는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스티커가 나왔어요. 제가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겨울 스티커를 좀 많이 사가지고, 아니 써도 써도 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 페이지에다가 한쪽은 그 따끈따끈한 컨셉, 그리고 한쪽은 눈 오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겨울 다꾸를 해줬습니다. 여기 아래에 사용한 마트는 다 크리미 크럼즈고, 여기도 플러피치 그 마트를 써줬어요. 진짜 아무데나 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글씨 위에다가 이런 키스컷들 사용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날짜에다가 자꾸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뭔가 자꾸 여기만 비워놓으니까 좀 휑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뭐 날짜 포인트도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다꾸는 오!
여기도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페이지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색 조합이 양쪽 다잘 어우러지게 나온 것 같고, 여기는 그 리코마루님 스티커, KLP에서 샀던 거 써줬고요. 여기 데코보코 모조지에다가 이 리코마루님 스티커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근데 뭔가 이 다마고치 키우는 것 같고, 좀 귀엽게 표현이 된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날은 KF에 갔던 날이에요. 그 팔찌에 있던 거 잘라서 붙여줬고, 그다음에 KF 갔을 때또용 스티커 많이 사가지고 여기도 써준 거고, 여기 포랑 작가님 것도 용. 그리고 요거는 펌펌님 덤으로 받은 스티커인데 이렇게 귀엽게 잘라서 붙여줬습니다. 여기 위아래로 사용한 마테는 훈치님이랑 스티커스님이랑 콜라보 했던 마테예요. 그 다음에 되게 다양하게 들어갔는데, 그 희이클럽에 요 사각사각 키스컷도 사용을 해줬고, 그 다음에 열심히 쇼핑했으니까 그 디어타운의 쇼핑 키스컷도 사용을 해줬습니다. 글씨 위에 붙인 거는 어스쿠버부피 키스컷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여기는 영화 본 날, 파묘 보고 온 날이에요. 아니, 제가 평소에 이런 공포랑 스릴러물을 잘안 보는데 남자친구가 이거 별로 안 무서운 거라고 해가지고 같이 보러 갔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도 공포영화를 잘안 봐요. 둘다 약간 그런 거잘안 보는데 암튼 별로 안 무섭다고 해서 봤더니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둘다 살짝살짝 눈 가리고 봤습니다. 아무튼 요거 듀임님 스티커 사용을 해준 건데, 이 스티커가 보면 약간 프레임처럼 이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티켓 잘라서 붙여준 거고, 여기 필름마트에는 소프빌리지, 그다음에 팝콘 모조지도 같이 써주고, 요거는 이제 날짜를 그 가리고 싶어서 평화조각 작가님 거그 라벨 이지컷 사용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집콕을 했습니다. 여기도 날짜 뭔가 가리고 싶어서 그냥 마테 끝까지 붙이고 숫자 스티커를 사용을 해줬습니다. 요거 숫자랑 알파벳은 다 폴티커님 스티커고, 우거진님 스티커를 메인으로 사용을 해줬고, 여기 밑에 깔린 요 마테는 어스쿠오피의 마테입니다. 여기도 이제 집콕을 하긴 했지만 약간 겨울 컨셉으로 꾸며준 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도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페이지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딸기 컨셉으로 꾸며준 건데, 진짜 다양한 작가님의 스티커가 들어갔거든요. 일단 여기 다혜님 인물 스티커, 그 다음에 디어타운 스티커, 그 다음에 핑루 스티커 이렇게 같이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조합이 괜찮은 거예요. 다 딸기 컨셉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끼워봤는데 좀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서 마음에 드는 페이지 중에 하나이고, 여기 마테는 러브송 러브 뽀빠이 작가님 거고, 요거는 희붕 작가님 거.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핑크 핑크 톤으로 가려다가 여기 초록색이 섞여서 이렇게 초록색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완전 딸기 밭이네요. 아, 요 글씨 위에 붙인 거는 그 러브 미모어의 키스컷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느새 이제 2월의 마지막 페이지가 되었는데요. 이날은 이제 푸딩 스티커를 써줬어요. 제가 디저트류랑 음식 스티커가 되게 많은데, 아, 이거는 이거 먹은 날 써야지? 이거는 또 그거 먹은 날 써야지? 이러고 한 번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푸딩은, 아, 푸딩 먹은 날 써야지? 이랬는데 도저히 푸딩을 먹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써줬습니다. 푸딩 먹은 날 아닌데 그냥 써준 거고요. 요거 평화조각 작가님 스티커가 메인으로 들어갔고, 마테는 데코보코, 그 다음에 다니스토어, 이짐 모조지는 럽송 럽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듀임님 조그만한 스티커랑 그 이거 러브띵스 판다 스티커도 같이 넣어줬어요. 얘가 보면은 판다가 소다랑 푸딩을 이렇게 들고 서빙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기다가 같이 끼워줬습니다. 그럼 이제 2월까지 하면은 여기가 끝인데, 여기 뒤에 한 장이 더 있어요. 여기는 이제 3월 시작하는 페이지고, 여기는 3월 1일 이렇게 일기를 써준 건데, 이제 제가 이 인덱스 페이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약간 감이 오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 해보니까. 그래서 그세번한것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페이지예요. 여기는 제가 그 지제 스튜디오 서포터즈가 되면서 그 인물 스티커 요 도민님 것만 써준 거고, 데코는 전부 다 지제 스튜디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속지도 지즈 스튜디오 거 잘라서 붙여준 거고, 요 알파벳이랑 그다음에 요런 데코류들 되게 오밀조밀하게 붙여봤는데 꽤 마음에 들게 완성이 된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테는 지즈 스튜디오, 그다음에 여기 배경으로 깔아준 보조지랑 여기 이런 프레임 스티커랑 여기 데코들이랑 전부 다 지즈 스튜디오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두 달간의 기록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두달 사용을 해봤는데 벌써 이만큼 부풀었어요. 꽤 많이 부풀었죠? 그래서 이거를 펴보면 지금 이렇게 두달 사용한 건데, 사용한 쪽이 더 두껍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 채우면 진짜 엄청 빵빵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맨날 브이로그랑 하울만 올려가지고 다꾸는 안 하나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저 이렇게 열심히 다꾸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진짜 다꾸 영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영상은 다꾸 영상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일기를 좀 밀려놨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다꾸 영상이 아마 하나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제첫 다꾸 몰아보기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